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예, 잘 있었습니다.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은 남다른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지금 내암마을은 안동에서도 예.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예. 내암마을은 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 내암마을은 그 안동시 임하면 천전내에 있는 마을인데요. 네네. 의성김씨 동성마을입니다. 아, 동성마을입니까? 예, 예. 네네. 아, 이 마을에서는 그 한마 일제 강점기에 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네네. 그 다음에 특히 그 1907년에 네네. 협동학교가 이곳 내암마을에 만들어졌다. 아, 협동학교가 내암마을에서 예. 만들어졌습니까? 예, 예. 협동학교는 그 당시 그냥 그 서당에서 공자 맹자하는 게 아니라 네. 영어, 수학, 아, 그 당시에요? 예. 이런 그렇구나.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서 네. 신교육을 시켰던 그 학교면서 그 인재를 키워서 네.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아. 그리고 1910년 나라를 빼앗기고 난 이후에는 이 마을 분들 한 200에서 300분들이 만주로 그래, 이 마을에 계신 분 200명, 300명 정도면은 이 마을 전체 분이 다 가셨다고 예,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네. 단체로 만주로 망명을 하셨던 마을입니다. 그 단체로 망명을 간 그 독립운동을 간 것은 이 마을이 아마 최초가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다른 집도 당시에 네. 이제 국내에서 나라를 빼앗기면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만주를 가십니다. 네네. 그래서 당시 그 1934년에 나온 일제 그 기록에 의하면은 네. 1911년에 경북 사람들이 한 2,500명이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갔다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독립운동 기념관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내암마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협동학교는 이 경북 북부 지역에 그 새로운 네. 혁신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 분들이 단체로 만주로 가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런 의미가 있어서 네. 이곳 내암마을에 이 기념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 협동학교와 같은 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른 곳에서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다른 곳에서도 있었습니다. 아, 있었습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성주에 신상 김창수 선생님이 만든 그 성명학교도 네. 있었고, 뭐 네. 대구에는 이제 기독교 인문들이 만들었던 이제 개성학교도 이런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안동은 또 유교 문화의 중심지인데 그런 또 신지식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다는 것이 좀 특이하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 내암마을에다가 이 신대 그 신식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네. 이 주변에 유림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상투를 잘라야 된다고 네,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네. 공자할 맹자할이 아닌 네. 뭐 영어를 하고 네.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 눈에 그 흙이 들어가서 눈이 멀 때까지는 절대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네, 좀 그렇죠. 반대가 심했지만 네. 그런 인재를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은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네. 이런 신념으로 학교를 만들고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당시만 해도 내암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앞서갔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이 혁신의 바람이라고 네. 그리고 그거를 주도했던 뭐 여기 내암마을의 종손뿐이라든가 네. 그 여기 일송 김동삼 예, 그리고 예. 좀 더 넓게는 그 학교를 관여했던 동산 유인식 예, 예. 이런 분들 혁신 유림이라고 저희가 그렇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을 흔히들 보면은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가장 혁신적인 곳이 안동이다. 예, 아마 예, 예. 그 혁신의 중심에 내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럼 지금 현재 독립운동 기념관에서는 주로 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아, 예, 저희 그 독립운동 기념관에서는 네. 일단은 뭐 박물관이니까, 네네. 이 경북분들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전시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한 분이라도 이런 그 독립운동 했던 분들을 더 찾아서 아, 발굴해서, 발굴하신다, 그죠? 네. 그리고 그분들을 독립유공자로 신청해드리는 독립유공자 네. 발굴 사업을 꾸준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독립운동 이야기가 결국 지금뿐만 아니라 이 후속 세대들 네네. 특히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 유아들한테도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네. 교육을 하면서 그냥 들어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은 이제 코로나도 좀 못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죠. 예, 예. 이 경북분이나 안동분이나 특히 네. 그리고 또 내암마을 분들이 네. 만주로 많이 가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만주에 가셨던 현장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주까지 직접 갔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가시는 분들은 막 좀 감동하겠네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말로만 듣던 예, 예. 거를 직접 현장에서 가서 예. 그 예를 들면은 하나의 그런 이분들이 만들었던 독립운동 단체 장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보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몇 시간씩 달려서 네. 거기 가서 보고 또 예. 다른 장소 이동하는데 몇 시간씩 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저희가 비행기나 버스를 이렇게 이동하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옛날에 걸어서 가셨다고 특히 그렇죠. 이 내한마을 분들이나 안동 분들이 1911년 1월 달에 가셨거든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러면은. 예, 그 가셨을 때 그 겨울이라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주 추위가 외놈보다 더 하다고. 아, 만주 추위가,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다 견뎌내면서 만주 네. 가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항일 투쟁을 펼치신 겁니다. 네. 또, 만주에 지금 신흥무관학교가 만들어졌었잖아요. 예, 예. 그때, 그 당시에 만들어질 때 또 우리 안동분들이 많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이, 그, 서울에 있는 신민회 분들하고, 네. 안동에 있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더 넓게 뭐 경북분들하고, 그 만주 길림성 유아연 사봉포에다가 네.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자고 그쪽으로 망명해서 계획을 짜서 네. 이분들이 이제 단체로 그쪽에서 이제 모여서 이 독립군 기지를 만드는데 네. 여기에 뭐 신민회 예를 들면은 뭐 서울에 있는 이혜영 일가 분들도 네. 많은 일조를 하셨지만 네. 그 이혜영이란 분이 그 1914년인가 15년에 이제 그곳에서 떠나갑니다. 나름대로. 아, 근데 그 끝까지 남아서 독립운동 단체를 이끌고 독립군을 양성했던 것은 양성의 이제 핵심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 경북 안동군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가졌다 그죠? 예, 석주 이상령, 네. 일성 김동상 네. 이런 분들이 끝까지 남아서 네. 독립군 기지를 만들고 독립군 양성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도 그러니까 독립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금이 있어야죠. 예,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주 망명 갈 때 가산을 처분해서 가셨고 또 그것이 모자르니까 석주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 이준영 선생님을 국내에 보내서 뭐 임천각에 있는 땅이라든가 토지 그다 팔아서 이제 가져갔잖아요. 그죠? 이런 네. 거를 다시 파는 작업을 또 시도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 그 신흥무관학교, 만주에서 10년대 독립운동에 있어서 안동분들의 역할이 크다는 걸 볼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그 김자진 장군이라든가, 네네. 아니면은 그 도산 안창호 라는 분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석주선생한테 네. 편지를 보내서 앞으로의 우리 독립운동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리고, 김자진 장군 같은 경우는, 독립군을 양성해야 되는데, 뭐, 교관을 보내달라, 교재를 네.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안동이 이와 같이 다른 지역보다 특별하게 독립운동이 강했는데 그 특별한 또 이유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제가 그거는 아마 이분들의 그 책임의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당시 네. 이제 시대 가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 이제 조선 시대 나가면은 선비의 정신을 그렇죠. 이열받아서 네네. 이 한말 일제강점기 이 일제가 쳐들어오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고 네.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다시 또 나라를 회복을 되고죠. 해야 되니까 네. 나라를 되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할 것이냐 네. 결국에는 그 당시에 이런 석주 선생이나 백화 김대락 선생님 일성 김동 선생님 동산 진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 안동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리더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리더로서의 책임의식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리더라는 책임의식이 있으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이 재산 그리고 가족들까지 희생하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내에서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또 만주로 이동해서 네. 끝까지 이제 그 항일투쟁을 펼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이 예, 맞습니다. 그대로 실천되었다 그죠? 예, 예, 예. 정말 우리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정말 처절한 환경에서 그분들을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지금 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우리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극복하는 정신을 네. 이 역사를 보면은 조금 극복해 나갈 그렇죠. 수 있는 방법을 맞아요. 찾을 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예를 들어서 만주로 가셨던 분들 그분들이 만주에 가셔서 가장 어려웠던 게 환경이 변했다는 거거든요. 환경이 변했는 예, 거죠. 예. 네. 환경이 변하니까 걸리는 문제가 이 풍토병.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이 갔던 꼬마 아이도 죽고 네. 또 어른도 풍토병이 죽고 근데 네. 그런 것들을 다 참고 이겨내고 하면서 끝까지 항일투쟁을 했기 때문에 이 1945년에 저희가 강국 나라를 네. 되찾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정신을 저희가 그런 활동을 이 되돌아보면은 지금 작년부터 이어지는 코로나도 네.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있을지라고 그쵸? 정말 믿습니다.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예예. 우리가 강복을 되찾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코로나 상황도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예, 맞습니다. 반드시 회복될 거다. 예, 그러니까 그 석주 이상윤 선생님이 이랬습니다. 100번이라도 그러니까 그 꿇지 말고 끝까지. 네. 그리고 결국 이제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그 독립운동을 하다 보면은 네.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드리면서 조금 힘들어도 계속 참고 또 방법을 찾고 하다 보면은 네. 이 코로나도 반드시 극복되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늘 하는 이야기 중에서 꿈꾸는 자만이 행복을 누릴 특권이 있다. 예, 맞습니다. 꿈을 위해서 최선의 예. 노력을 다하면은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오늘 아침에 부장님 감사드리고요. 예. 정말 우리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더 성장해 나갈 것을 기대를 합니다. 많이 예. 좀 노력해 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